영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2, 3등급은 절대 부르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15개, 그 7번째 시간, 명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의 해석 3가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명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여러분 해석이 딱 3가지입니다. 근데 이 해석 3가지를 못 하더라니까.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첫 번째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이런 오형식 동사,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명사, 그리고 이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을 때이 투부정사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고. 이런 문장의 오형식 형태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동사들, 오형식 동사요. 설득하다. 자, 문장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그들은 설득했다. 야, 비즈니스요. 사업체들이, 기업들이 이런 뜻이야. 뭐 이걸 늙은이가 이렇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들은 설득했다. 사업체들이 깨닫도록. 이렇게 뭘 깨닫도록? 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이때 이제 이시 가주어죠, 가주어. 자, 가주어. 가서 죽어, 이 자식아. 어떨 때? 진주어. 진짜 죽어, 이 새끼야. 진주어를 모르면 생산하는 것은 질 좋은 제품을 at a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이 동사가 나오고, 이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이런 오형식 동사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1-2라고 1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그다음에 금방 했다 나왔던 이게 목적어야. 근데 콤마로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때 투부정사. 똑같이 이렇게 삽입구고 이렇게. 응? 문장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들은 설득했다. 사업체들이 너의 회사나 나의 회사와 같은 깨닫도록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회사라고 했죠. 태빈트는 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를까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자, 이용해서 그들의 생물학적 탄력성을 사람들은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 그들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엘라이는 모르겠으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중화시키도록, 뭐, 제트레그, 시차를, 즉, 카운트 액트는 중화시키다,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시차를 없애도록.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PT봉선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 세 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명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석을 했더만, 아, 이거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그러면 치과에 가지 마시고 뭐뭐 할수 있는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을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죠. 자, utilizing, 이용해서 그들의 생물학적 mechanism이 방법을,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개인들은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자, compete, 싸우기 위하여, 시차와, 이래도 된단 말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이래도 된다고. 그런데, 뒤에 앞에 나오는 명사가 이렇게 주로 추상명사잖아. 그러면, 뭐뭐 할수 있는이 좋아. 활성화시킬 수 있어. 그대로 타고난 능력을 싸울 수 있는 시차와. 어머, 선생님이 해석을 했더만 나는 해석이 둘다 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여러분. 말이 되는 거 아무거나로 해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번입니다. The author. 그 저자는 썼다. Compelling novel. 아주 매력적인 소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복잡성을, 어부는 의죠.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뭐뭐하기 위하여 깔끔하네? 이래도 된다고. 뭐 선생님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뭐뭐할 뭐뭐할 수 그래도 돼요. 매력적인 소설을 썼어.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이 되는 걸로 하라고. 3번 갑니다. 뮤지션, 음악가들. 이게 주어져. ing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끊어야 되겠죠. 동사 찹시다. 투병사 동사 아니라고 했잖아. 동사 있죠? 어머, 여기 있죠. 컴포즈. 작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명사 뒤 ing 뭐뭐 하고 있는 그다음에 allowing 오형식 동사죠. 사람 뒤에 이렇게 투병사 나왔네요. 해석합니다. 그 음악가 허락하는 내가 머물도록 밖에서 늦게 주말에 작곡했다. 그 심포니 교향곡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러한 풍부함을 문화적 다양성의 풍부함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요 교향곡을 썼어 축하할 수 있는 풍부함을 이래도 되고. 오늘은 여러분이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 3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예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